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최성진이라고 합니다.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번에 발라드로 메인을 맡게 되었습니다. 지나간 시간이라는 곡명의 이름인데 가사에 좀 중심적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요.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이별을 했을 때 혼자 이제 원룸에 있는 방 안에서 적적함을 달래고자 썼던 노래입니다. 희망찬 그런 느낌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. 약간 그런 가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가사에 집중 많이 했기 때문에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좀 더 좋은 연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공연 너무너무 잘 봤고요. 아, 네. 생생한 소감 부탁드릴게요. 공연 뭐 큰 탈 없이 잘 끝나서 너무 좋았고요. 잘 한 것 같아요. 네. 나에게 화요 콘서트란 어떤 존재이고 의미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화요 콘서트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요즘 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랑 환경이 많이 따라주지 않아서 되게 아쉬웠는데, 이렇게 학교 사람들이랑 이제 언제도 세션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메인으로 언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서 경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